자, 이제 명절을 앞두고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번 명절은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할 것입니까? 가족들 만나실 거죠? 예, 아름답고 복된 가족들, 친지들과의 만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본문 36절, 3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 말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한 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지내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다 듣고 계세요. 예. 우리는 내가 하는 말 지나가면 누가 기억할까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말로서 이렇게 논쟁이 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어리발 탁 내밀면서 아주 그냥 뻔뻔해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을 신문을 하신다고 성경을 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심판이 있는가. 이제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요. 뭐 지옥 있다고 하는데 가봤냐고. 제가 지옥을 가봤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못 가봤으니까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무오하다, 정확하다, 믿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지으면 벌 받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어떤 분이 자기 아이가 아파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요 죄가 많아서 벌 받나 봐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요. 내가 벌 받나 봐요. 저도 우리 아들이 아플 때 그래서 내가 죄가 많아서 벌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죄는 벌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불신이 죄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벌로 지옥으로 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벌을 해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벌을 누구 한 사람이 대신 받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걸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이미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 칭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그 행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말씀 따라 산 사람과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 천국은 가지만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대우가 다른 건데요. 또한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또 뭐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합니까? 말. 야,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 듣고 계세요.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제가 하나의 장면을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광고를 한다고 칩시다. 각 지역에서 한 분이 사무실에 오셔서 그 지역 식구들만큼 숫자를 세워서 아이스크림을 타가세요. 이런 이제 광고가 나오면 누가 사무실에 아이스크림 타고 옵니까?
지역장님이 오죠? 예, 그래서 이제 지역장님이 저기 사무실로 아이스크림 타러 갔어요. 많은 교구 식구들은 이제 지역장이 아이스크림 그냥 잔뜩 가지고 올 거를 기대하고 우리 지역장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역장이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지역장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딱 상상이 되죠? 예. 아이스크림 어딨냐? 못 가져왔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못 가져오는 거야? 또 이제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 이제 식사하고 내 돈으로 하나 먹을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래요. 어디서 그냥 공짜로 준다면 목이 빠지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걸 목이 빠지게 기다리겠는데 빈손을 얼마나 섭섭한지요. 이 섭섭한 마음이 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아, 그걸 왜 안 가져왔어? 이러면서 나의 마음이 표현이 되면서 또 그 사람을 판단해요. 아이고,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가져오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아유, 그냥 우리 지역장은 늘 느려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평가까지 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지역장이 빈손으로 왔어요. 사람들이 반응을 봤더니 싸늘해. 그런데 지역장이 그걸 느끼고 또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지역장 마음이 위로해주고 싶어서 아, 어쩌다가 그랬어요. 어쩐 일이에요. 이러면서 힘드시겠어요. 한마디 해요. 그러면서 우리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하면서 옆에서 지역장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은 지역장이 아이스크림 못 가지고 빈손으로 왔다면 어떻게 말하실 겁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에게 5만 원을 줬어요. 손자나 자녀에게. 그래서 자 시장에 가서 뭐 사라 두 개 사라 딱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아무것도 안 사오고 빈손으로 오면서 돈까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할 겁니까? 저도 이제 이런 경우를 상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좋은 말 안 하더라고요. 그걸 왜 잃어버리니? 너는 그것도 제대로 못 가지고 다니니? 내 입장에서 섭섭한 마음을 책망을 하죠. 그 아이가 엄마한테 책망받을, 아빠한테 책망받을 걸 생각해서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심장 졸이면서 왔을 거라는 그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기분 풀기에 먼저 우리는 열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말을 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입장에 따라 먼저 말을 합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사람의 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거기 가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그 전쟁터에 이 다윗의 형들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다윗의 아버지는 형들이 살아있는지 안부가 궁금하고 꼭 전쟁터에서 제대로 먹는가 참 마음이 쓰여가지고 이 어린 다윗에게 이제 좀 곡식을 싸가지고 좀 가서 형들도 주고 형들이 살아있는지 그 안부를 물어서 증표를 가져와라 살아있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윗을 그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형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먼 길을 이 어린아이가 수십 리 길을 왔어요. 그 음식을 가지고 자 이런 동생을 맞이하는 형이 어떻게 맞이할까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우 수십 리 길을 왔어요. 멀리 왔어요. 먹을 거 가지고 왔는데 그 어린애가 아이고 수고했다. 고생했지. 힘들었지.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말해요? 그가 다윗에게 뭐 해요? 노를 바라요. 화를 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너는 거기서 양떼나 치고 있지. 왜 여기까지 왔느냐.
나무라요. 아버지가 보냈는데. 그러면서 보면은 뒤에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네가 여기 온 건 네가 교만해서 온 거야. 너 너무 나쁜 아이니까 여기 왔어. 너가 전쟁을 뭐 하러 왔다고? 구경하러 왔다고. 이렇게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죠. 자, 이 사람은 형 엘리압은 누구 입장에서 말을 했습니까? 자기 입장,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요?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형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이때 전쟁의 상황인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마주보고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블레셋에는 아주 큰 장사가 있었어요. 장군. 여러분들 아시죠?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사람 골리앗이잖아요. 키가 2m가 넘는 아주 거대한 장군이 이제 블레셋의 장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 나와라. 나하고 1대1로 겨루자.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라고.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나와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40일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자 다윗의 형들은 거기 나갔어요. 못 나가고 머리 팍 숙이고 그냥 막 가슴 졸이면서 있었죠.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서 그 대단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못해서 겁이 나고 무서움에 떨면서 그 전쟁터에서 이렇게 박혀 있는데 다윗이 왔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사울이 그 왕이 어떤 이제 상금을 걸었냐면은 이 저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엄청난 재물을 줄 것이고 딸을 줄 거고 세금을 면제해 줄 거라고 엄청난 상금을 걸었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금을 준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조그만 애가 어린 아이가 하는 말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면서 막 거기서 큰 소리를 쳤어요. 이 소리를 형이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저 조그만 아이가 양을 치고 있지. 너 여기 와서 뭐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윗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는 형의 마음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좀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동생이 뵈기 싫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이게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화내는 걸로 너 교만하고 완악하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고 동생을 책망한 그 먼 길을 온 동생을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해야 되는 그 동생에게 이렇게 화부터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형의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럽 표현되는 것이 뭐라고요?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말은 보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이 다윗을 곱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엄청난 자기 입장에서 마음대로 말하는 그런 우리가 본문을 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리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자,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어떨까요? 좋죠.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쁘죠. 자, 그러므로 마음이 선하면 말이 어때요? 선하죠. 마음이 악하면 말이 악해요. 그래서 그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흘러 넘쳐서 나오는 것이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마음에 가득하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페리스슈마인데요. 이것은 과잉 또는 초과하여 넘쳐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통에 물이 과잉으로 공급이 되면 자동적으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말이란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 넘쳐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죠?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사랑과 관용과 용납과 용서와 화목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화냄과 분노와 당짓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욕하는 이런 마음이 잔뜩한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원래 악한 것으로 가득했던 우리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선한 자녀 되었는데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자 선한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좀 악한 말을 쉽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고운 말 잘 하던가요? 저도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나 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내가 전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저도 너무너무 반성하고 자 혀로서 온전한 자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말에 대해서 늘 신경 쓰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내 입장이 중요합니까? 상대방 입장이 중요합니까? 긍정적인 말을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중사랑 만남의 날을 이제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안 나오신 너무너무 귀한 보고 싶은 우리 성도들 있죠? 우리 전화해서 그분들과 함께 만나는 만남의 날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한번 하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 전화하면 안 받고요. 오라고 하면 다 바쁘대요. 올 사람 없어요. 교구장에 90% 이상들이 올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구야. 그래서 정말 저는 올 사람 없는가 했어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얼마나 왔습니까?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200명 넘어 오셨고요. 새가족이 250명 이상 오셨습니다. 450명 이상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처음엔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 돼요. 하면 이제 얼마나 결연한 의지를 다지면서 못 한다고 막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진짜 주눅이 들어가지고 정말 안 되나 보다. 하나님 어쩌죠? 우리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전화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 오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만남의 날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그래요. 너무너무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했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자를 정말 초청하고 싶어 했고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나와요.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서 안 된다고 이렇게 탁 버티고 있었던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가 깨닫고 정말 이제 앞으로는 뭐든지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 하라면 안 돼요 하지 않고 네 하겠습니다 하면서 얼른 순종하겠다 그렇게 아주 반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는 됩니다 먼저 말합니까? 안 됩니다 먼저 말합니까? 안 됩니다 먼저 말하죠. 예 쉬워요 얘기합니까? 어려워요 합니까? 이야 무슨 일을 하면요 어디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면을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너무 잘 찾아내고 어떤 원인도 말도 다 맞아요. 다 돌이 있어요. 그런 말을 어쩜 그렇게 잘 하시는지요. 예,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은 죄인으로 사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 되어 우리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 앞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잘할까요? 그런 죄의 흔적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야기를 주로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선한 말을 하기가 어려울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때요?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또 어려워요. 이거 뭐예요? 부정적이잖아요. 우리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어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다윗 이야기를 했죠. 다윗은 형이 얼마나 혼냈습니까? 너 교만하고 완악하고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니? 너 그 양떼들은 어떻게 했니? 이렇게 막 엄청 구박을 받고 책망을 받고 야단을 맞은 이 다윗이
형의 말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머 내가 잘못 왔구나 하고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집으로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갔잖아요. 돌멩이 다섯 개 가지고 나갔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겼죠. 아, 참 다윗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교구장, 지역장 무슨 얘기 누가 무슨 말 한 목사님 저 속상해서 일 못해요. 누가 이런 말 한대요. 내가 그 말 듣고 교구장 못해요. 내가 너무 속상하다고 이러는데 이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네요. 그런 욕을 먹고 그런 공격을 받고도 가만히 보니까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을 천의 하나님이 가만 두려고 할 수 있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믿음으로 어떻게 탁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조그만 아이가 갑옷도 안 입고 그 큰 거대한 거인을 이겼잖아요. 그죠? 대단하죠? 자,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안 되죠, 여러분들? 예, 누가 이런 말 해서 제 힘들어요. 누가 저런 말 해서 속상해서 뭐 못해요. 이런 얘기 하면은, 예, 우리가 다윗과는 다른 일반인. 우리 믿음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이길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랬더니 그 많은 백성들이, 자,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렇지만 사울이 지금은 왕이죠.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 누가 그냥 딱 정신이 딱 나가버렸어요? 사울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죠. 질투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누구를 죽이러 다녔죠? 다윗을 죽이러 10년 넘게. 근데 이 다윗은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굴에 들어가서 그냥 잠자고 있는 이 사울을 칼로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었지만 안 했잖아요.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렇게 해서 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드디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저 같으면 잔치를 할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평생 십자가처럼 따라다니고 이 내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해서 괴롭히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는 두 발 뻗고 자도 되는 거잖아요. 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사무엘하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에게 채웠도다. 아멘. 자, 이렇게 노래를 지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노래가 정보의 교통수단이 되고 노래를 하나 지금 온 국민이 그걸 같이 함께 부르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처럼 전화가 있거나 방송이 있거나 텔레비전이 있거나 신문이 있거나 이런 저게 홍보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노래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슬픔을 담아서 노래를 지었는데요. 23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사울과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같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자 끝에 보면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고 합니다. 자 사울에게 있는 좋은 점을 칭찬하죠? 칭송하죠? 나 같으면 아휴 그냥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더니 한마디 넣었을 거예요. 근데 이 노래에 그런 얘기 없어요. 사울이 얼마나 용감한지, 얼마나 빠른지, 훌륭한 군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좋은 점을 이야기해요. 그다음 24절 보겠습니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었고 금 노리개를 너희에게 채웠도다. 이것은 옷을 잘 입은 여성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사울이 너희에게 입혔다 이 말은 사울이 정치를 잘해서 이때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금 노리개를 차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부유롭게 살게 해준 사울의 업적을 다윗은 칭송하는 거예요. 사울의 흠을 찾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밤을 새워가지고 얘기를 해도 다 못할 그런 단점과 나쁜 점과 정말
억울함을 호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노래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사울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사울의 좋은 점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온 국민에게 사울의 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드러내고 칭송하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자는 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였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말씀 따라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훌륭한 용사이가 신앙인이고 왕이죠.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주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누가 왕이십니까?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탐욕입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입니까? 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 내 마음엔 주님밖에 없어요. 건드리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오시는 거죠. 우리는 죄악된 습관에 빠져서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키는 거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나를 통하여 아름답고 선한 말이 흘러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 추석 명절 때 우리 가족들 만납니다. 우리 가족들 만나면 처음엔 너무 반가워요. 아유 잘 지냈지 하는데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괜히 기분이 틀어지고 동서간에 그냥 사이가 이렇게 되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헤어질 때는 이렇게 그냥 눈을 이렇게 하면서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왜냐면 말 때문에 그렇죠. 내 입장만 말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너 그렇게 도와줬는데 넌 왜 그러니 하면서 예 자기 입장에서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또 상대방은 자기 입장이 있잖아요. 내 입장은 그런데 형은 내 입장은 몰라주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하면서 서운해지고 그죠? 그러면서 좋은 걸 말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걸 말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말하면서 서로 아름답고 사랑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명절이 불화가 있고 서운해지고 예 그런 깨어지는 안타까운 명절이 되지는 않는지요. 자, 우리 마음의 주님을 중심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부정적인 걸 보지 않고 긍정적인 걸 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전혀 판단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거 나쁜 거 분간해야 돼요.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이성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늘 건드리면 부정적인 거 먼저 나오고 건드리면 좋은 거 이야기하보다 단점 먼저 하고 건드리면 그 사람 없을 때 흉하고 허물하고 이런 우리의 어느 습관이 있는지 돌아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가득하여 이 주님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통해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이 흘러넘쳐서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명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